기다려 직세. 내가 갈게. 에잇. 오. 아, 그 텔레비전 안에서 봤던 그 복도다. 아, 여기였구나. 이 탑에 아니었구나. 왜 자꾸 이 모습이 내 앞에 보였던 걸까? 그래, 이 문을 여니까 분홍색 방이 나왔었어. 이번이야말로 진짜겠지? 어, 알아서 열린다. 어? 얼굴은 또 귀신같이 안 보여주네. 어, 잡을 수 있어요. 장난감들과 가구들이 있는데 기린 가져가자. 주전자도 떠있고. 뭐지? 지금까지 봤던 그런 집기들인데. 어, 안돼 안돼 안돼. 아버지? 에이, 너라도 들어가. 어? 오. 향수란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머릿속에 자줏빛 성을 세워요. 그래서 그 성 안에 자기가 지금까지 맡아왔던 모든 향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를 해두거든요. 오. 물론 이제 상상 속의 성인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향을 기억하느냐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줏빛 성 안에다가 보관을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 뭐야? 루프인데? 여긴 오르골 소리가 안 들려. 그럼 여기가 정답인가? 오르골을 따라가는 건가? 그런 건가 보다. 이번에도 오르골. 이번에 오르골 여기. 그 다음 오르골. 여기. 오, 됐다. 이 방은 여기 안 들려. 이 방 아니야. 오, 이분은 여기다. 문이 말려있는데 이쪽. 아이구야. 오, 다음 길로. 약간 그 소설 속 소설이니까 이미지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상상했던 느낌과 약간 비슷한 느낌? 옳지. 여기도 오르골 소리를 찾아서. 여기다. 어? 그래도 루프야 아직. 어? 여기다 이번에.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으쌰. 문이 안 열리는데요? 아, 여기서 열어주고 가야 되나? 여기서 문만 열어주고, 그죠? 엥? 아니야? 아, 열린다! 아, 뭐야, 열리는 거 있잖아? 그렇지. 자, 이 소리. 그 다음은, 저쪽? 이쪽이다. 그렇지. 올라가자. 어, 앞으로 한층 정도 남았나봐요. 에잇. 문이 더 많아졌어. 이 앞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와우, 지그재그로 움직이는구나. 선 있기 저...럼? 뚫려있는데? 여기도 딱히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데. 여기 점프로 갈 수 있겠니? 아, 이 막대를 미리 밀고 왔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먼저 밀고 나서 저기를 통과하는 거지. 에이, 쓰러지거라. 그래서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요걸 타고 나오는 거지.
요문이다. 아, 이문이다. 그렇지. 다음은 어? 이거다. 와우. 이 오르골 소리는 무슨 오르골 소릴까? 어, 점점 더 엄청 커져요. 아. 여기서 들려. 누구의 방이지? 저기요. 어? 뭐야, 토끼가 움직여. 아, 떠있는 거구나. 허허, 저 위에 곰돌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 매우 매우 수상한데? 아, 아니에요. 누구죠? 어, 식스다. 어, 뭐야? 식스가 괴물이 됐는데? 너 가져. 니가 오르골 해. 아니, 난 괜찮아. 난 오르골 안 필요해. 식스, 날 기억하니? 나, 너랑 좀 티격태격하고 내가 좀 심한 말, 모진 말도 했지만, 네 친구야. 모르겠어? 야, 모자 써봐, 너 얼른. 그, 넋비 모자 써봐. 나야, 나. 이 옷을 봐. 이 양상한 팔다리를 보라고. 식스. 어, 네가 좋아하는 여기 오리 있다, 오리. 이거 네가 좋아했었잖아. 어? 부를 수 있대요. 오리를 들고. 자, 식스. 식스, 여기야, 여기. 어이, 어이. 그렇지, 그렇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옳지. 어이, 어이. 그렇지, 그렇지. 옳지, 옳지. 잘 온다. 오르골. 자, 이거 가져, 이거. 오리 가지고 놀고 있어. 오리, 아야야야. 오린 필요 없어? 알았어, 미안해. 어느 좀 커졌더니, 오리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구나. 이 오르골을 어떻게 하는 걸까? 아, 그동안 나 지나가는 건가? 요렇게. 왜? 왜 때문에 망치가 있어? 식스가 이 오르골 소리에 현혹되어 있는 건가? 어디 성능 좋나 볼까? 어우! 꿈에서 깨! 오, 나 큰일 났다, 이제. 친구고 뭐고, 끝났다, 이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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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m your friend. No, don't hurt me, don't hurt me. Oh my gosh. 왜 쪽으로 오지? 안 돼! 길이 어디지? 아, 저기다. 저 작은 길. 우! 옛날부터 난 매달리기를 참 못했지. 식스, 기억하지? 나야, 후식이야. 이제 알아보겠어? 식스, 잘 생각해봐. 이렇게 길을 못 찾는 사람, 이렇게 많이 죽는 사람, 이렇게 헤매는 사람, 이렇게 컨트롤 못하는 사람, 왔던 길 또 까먹는 사람, 결정적인 곳에서 맨날 실수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나라고, 후식이라고. 어? 들어가. 안 들어가고 뭐하니. 너 앞머리 많이 길었다. 어? 이거 약간 무빙을 해야겠는데요? 아닌가? 그냥 숨어있으면 되나? 너 뭐 먹고 그래 큰 거야? 아빠가 너한테만 맛있는 거 줬니? 야, 나눠 먹자. 어디 간 거야? 여기도 설마 오르골? 아니다, 문들이 다 폐쇄됐다. 도끼가 또, 으쌰. 와, 벽에 걸린 얼굴 좀 보세요. 섬뜩하게 무슨 저런 얼굴을 마지막에 이렇게 딱 비춰두게 배치를 해뒀다. 저희가 뭐지?
아, 왜 어째서 왜 때문에 도끼가 나를 따라온 거지? 괜찮아, 알았어. 너의 오르골 해치지 않을게. 나 가던 길 갈게. 안녕. 야, 이거 해쳐야 되겠다. 미안해. 나가려면 어쩔 수 없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소리 나는 데로 간 거야, 이것도? 아니야. 소리는 저 가운데서 나고 있어. 그죠? 식스. 미안해. 아이! 사과했잖아. 그래, 너 언제나 난폭했지. 난폭하고, 잔혹했지. 근데 이걸, 그럼, 왜 주는 거지? 야! 온다, 온다. 팔려! 팔려, 친구야! 에이! 오! 뭐야? 공허의 공간으로 와버렸어. 친구를, 해한자에 대한, 벌인가? 난 어디로 와버린 거야? 어, 뭐야, 또 있다. 에잇! 누가 봐도 문 뒤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옹차. 옹차. 오! 아, 이 페이지가 있군요. 이번에 문이 네 개예요. 어디로 가나 보자. 이 문이 여기로 오고. 그럼 저 뒷문으로 내가 어떻게 올라가나? 야! 한번더 이동해야겠다. 그죠? 여기서 불러. 그리고 바로 이동을 해서 뚜샤! 자, 2강. 몇 강까지 있나 봅시다. 안 돼. 미안해, 직스.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으쌰. 직스 바보, 바보, 바보. 여기 엄청 메아리 많이 울린다. 이번엔 문이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다. 나 간다. 으쌰. 옳지. 식스는 어쩌다 저렇게 된 걸까? 그동안의 악행들이, 으쌰, 모여서 괴물이 돼버린 건가? 원래 저럴 애였나? 이번엔 도끼가 없는데? 뭐야. 아, 도끼가 저 위에 있네요. 엥, 난 어디로 올라갈 수 있어? 아, 여기로 올라갈 수 있네. 아, 길이 굉장히 애매하기, 아. 뭐야, 여기야, 어떡하냐. 일단 도끼를 한번 가지고 내려와야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러놓고, 내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로 불러놓고, 내가, 아이고야! 잡아! 잡았다! 달려! 달려! 안 돼, 안 돼! 됐다! 잡은 도끼가 있어. 왕! 왕! 깡! 됐다. 저 오르골이 뭐길래 저렇게 애지중지하는 거야? 친구까지 때려가면서. 안 돼. 오르골. 저게 우리 식스를 괴롭히고 있어. 안 돼, 식스. 정신 차려. 그건, 아이고야. 그건 네 친구가 아니야. 한 번에 잡아주겠니? 응차. 그건 아니 소리. 이렇게 좁은 데선 어디로 어그로를 끌어야 될까?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줘, 식스. 내가 잘할게. 너한테 모진 말 하지 않고 너에게 잘 대해줄게. 응차. 알겠지? 아, 또안 잡는 거 봐. 이봐, 이러고 있어. 이 정도 가까우면 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위에 있어도 안 집어.
어떻게 집어야 돼? 어, 됐다. 야옹. 에이. 미안해, 식스. 하지만 널 구하기 위해서야. 오. 어, 지금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식스, 돌아왔다. 괜찮아? 많이 놀랬지? 네가 한 짓 너는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난 기억해. 너 나에게 큰 빚을 지었어. 어, 너 또 굴러 가는 거야? 너 혼자 또 도망가는 거 봐. 야, 같이 가. 넌 항상 그런 식이지. 안 돼, 안 돼. 나 꼈어. 우와, 저 눈은 뭐야? 같이 가자고. 안 돼. 달려. 후시가 달려. 안 돼. 눈이 나를 삼킨다. 또 혼자 가는 거 봐. 갈 땐 간다고 신호라도 주고, 어디로 간다고 얘기라도 좀 해주고. 됐다. 오, 눈 너무 징그럽고요. 달려, 달려. 픽스 같이 가. 오, 이번에 이쪽이야? 아, 어떻게 달릴 수 있어? 아, 나 다리 꼈어. 다리가 꼈어. 하지만 달릴 수 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면 돼. 올라가. 후시가 힘내. 식스가 갔다면 너도 갈 수 있어. 올라가, 올라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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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옳지. 근데 이 탑은 뭐길래. 어? 식스는 혼자 가는 거야? 아니지? 안 돼. 결국 넌 날 버리고 혼자서 탈출을 하는구나. 제발 날 버리지 말아줘. 으아. 놓지마. 놓지마. 미안해.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잊어줄게 모든 걸. 설마. 허! 왜? 나를 이용했던 거야? 본인이 나가기 위해서 여기서? 손 떼는 거 보셨죠? 호호호호호호. 어, 나 근데 아직 살아 있나 봐요. 이 정도면은 살인마가 나 놔줘야 된다. 이 정도면 나 살려줘야지. 방금 그 자문을 보고서는. 오. 오. 이건 뭘까? 살아있는 탑이었을까? 왜 이런 공간이 저 식스를 가둬놓고 있었을까? 응? 의자가 있어. 어우, 미안해요. 눈 밟을 뻔했네요. 응차, 응차. 이 의자는, 으쌰. 나를 위한 건가? 오. 내가 이 세계의 왕이 되는 건가? 안 돼. 어? 모두 사라졌어. 그리고 혼자가 되어버렸어. 그렇게
어른이 되었어. 설마.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나? 그래서 식스를 구하지 말라고 식스를 납치하고 데려가려 그랬던 거야. 여기 가둬놓고. 맞네. 내가 아버지였네. 허허. 근데 그럼 어떻게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온 거야? 그러게 좀 씁쓸하긴 하네요. 결국 식스의 아기만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 됐네요. 리남의 원에서는 아, 이렇게 이 방문이 닫히는구나. 그래서 자꾸 이 방의 기억이 나랑 연결이 되고 있었나 봐요. 리남의 원에서는 물론 식스가 계속 섬뜩한 장면도 보여주고 마지막에 좀 아기성이 엿보이는 부분도 있게끔 끝이 났었잖아요. 그런데 확신은 할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선한 식스가 이렇게 물들어갔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었는데 오히려 이걸 보면 애초에 식스가 그랬던 거네. 그죠? 약간 리남의 비긴즈? 식스 비긴즈? 그런 느낌이네요. 주인공이 식스를 구해내, 왜 구해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그냥 있길래 데리고 나온 거죠. 그래서 약간 어른처럼 묘사가 되는, 그리고 인형처럼 묘사가 되는 그런 인물들 사이를 헤쳐나가서 결국에는 여기서 탈출을 하는가 싶었는데, 식스한테 버려지고, 내가 여기 갇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른이 돼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그 TV가 그 매개체인가 봐요. 그죠?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그 식스를 구하는 과거를 막으려고 했으나 계속 이 잘못된 선택의 과거는 반복이 된다. 그럼 결국에는 또 밝혀지는 건 없다. 왜 식스인지, 왜 식스는 그런 인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도. 나도 그냥 평범한 인간 같진 않았잖아요. 일단 몸집도 식스랑은 똑같았고, 처음에는 뭐 슈퍼파워가 있나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과거에 나와 마주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텔레비전 만졌을 때나, 마지막에 아버지랑 보스전 치렀을 때 그때 느낌은, 아, 그런가? 다 크니까 다른 인간처럼 변했으니까, 그냥 어릴 때는 모두 다 그런 모습인 걸까? 그러네. 아니면 약간 씁쓸한 기억, 분노, 악의 이런 걸 가지고 성장하면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건가? 성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 그러네. 학생들도 있었잖아, 생각해보니까. 물론 학생들은 약간 인형 같긴 했지만 학생들도 좀 식스 사이즈긴 했죠. 아, 궁금증만 더 남겼다. 근데 식스가 왜 아기를 가진 인물인가? 이것도 이제 이 리틀 나이트메어 자체의 어떤 궁금증이기도 한데, 식스 자체가 지금 작은 공포네, 작은 악몽이네, 악몽 같은 존재네, 그죠? 근데 더 궁금한 건 어떻게 과거로 갔을까? 이거야. 그냥 TV를 매개체로 해서 판타지적인 허용으로 인하여 그렇게 됐다고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궁금한데, 그러게 3가 나오려나?
1도 워낙에 인기가 많았고, 2도 반응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아마 나오려면 3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뭔가 1에 비해서 난이도 자체는 낮은데, 알려주는 게 적다고 해야 되나? 좀 헤매게 되는 구간이 더 많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좀 제가 스위치로 플레이를 해서 그런가, PC나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에 비해서 좀 그래픽적으로 약간 저조했다는 점도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뭐 근데 스위치로 해도 뭐 그렇게까지 못볼 정도는 아니었어가지고 뭐 렉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재미있게 플레이를 했네요. 그래도 약간 이번 리틀 나이트메어 2에서는 스토리 연출에 신경을 썼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원이랑의 연결점이라거나 원을 만들고 나서 표현할 만한 부분들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보통 이제 2를 만들 때 스토리를 덧붙이다 보면은 좀더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오히려 더 궁금하게끔 잘 만들어낸 것 같아서 깔끔하게 플레이 타임도 떨어지고 좋았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리남의 1보다는 2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1은 좀 뭐랄까, 공포 분위기 나는 액션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서 정말 어리둥절 하다가 마지막에만 스토리 잠깐 나오고 끝난 느낌이었다면, 2는 그래도 1을 알고 있기도 하고, 2 자체에 깔려있는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스토리 떡밥들, 중간에 6가 우비 쓸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가, 서사가 좀더 있어서 그런가, 2가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네요. 점점 발전하는 게임이다. 3가 기대가 된다. 재밌었네요.
그럼 지금까지 리틀 나이트메어 2였습니다. 재밌었네요. 감사합니다.